야, 이 딱갈이야? 야! 넌 휘발유야, 이 개새끼야! 아, 씨발! 솔직히 요즘에 저똥 달달하지 않습니까? 아, 요즘 추석 날에 제가 봤습니다. 정말 요즘에 대세. 예? 대세? 근데 민심 왜 그러죠? 그만해라! 예, 일단 제가 특파원으로 오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호딩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예? 저 없는 동안! 솔직히! 아, 써방 쪽 앉으세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니. 봉기작전에 100개. 자. 예. 봉쪽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뭐야? 뭐? 봉쪽이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지금? 아니, 게임 몇 판 한 거 가지고 무슨 봉쪽이네. 아니, 그럼 네가 오든가. 네 없는 일주일 동안 나는 누구랑 방송해, 개새끼야. 맞잖아. 아 형님들, 제가 누구랑 방송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수장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 수장이 빈자리 있는데. 아니, 봉쪽 가지 마세요. 살사 봉쪽은 맞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얘들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가 없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비글즈가. 와, 근데 예? 진짜 대단하더라, 진짜로. 뭐가요? 예? 뭐가요? 저리 묻었다, 이리 묻었다. 아니,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아니, 근데 오몽호스 소리 재밌게 잘하는 거 잘 봤습니다. 아, 다 보셨나요? 다 봤어요. 예. 비글즈 수장으로서 굉장히 흐뭇했고, 요즘에 또 제2의 전성기. 예. 2만 달이 찌는 거 잘 봤습니다. 아, 어제? 어제. 요즘에 성지합 창단으로 어제 2만 달이 찍었었죠. 포트 형의 예. 행보가 심상치 않아요. 예? 솔직히 말하자면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 새끼. 정말 어떻게 보면 비글즈의 수혜 최대 수혜자가 호두지 않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근데 진짜 예. 저 대타였죠. 저는 사실 원래 버리는 카드였는데 이게 지금 남순이랑 투표할 때 솔직히 말합시다. 역배가 터지는 바람에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솔직히 그냥 이거 말고 예. 당신 대타 세야였잖아요. 아니 세야 얘기를 갑자기 왜 해요? 아니 비세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제 대타가 원래는 세아가 맞잖아요. 원래 세아랑 나랑 들어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되지? 아니 근데 소룡이가 들어가 있고. 근데 나는 예. 여러분들 이 새끼가 요즘에 정말 방송을 잘해요. 예? 예. 요즘에 민심도 잡을 줄 알고 인방길만 끊으면 정말 완벽한 BJ가 되겠구나. 예? 인방길 끊는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인방길 지금 여러분들 BJ들 단체 운동하고 있어요. 인방길 안 보기 운동. 예? 그 인방길 안 봐야 됩니다. 투자가 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 보세요. 인방길 언급도 하지 마시고 인방길 용어도 쓰지 마시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럼 너부터 끊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무조건 끊을게요. 왜냐면 이게 뭔가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와, 아, 저는 인방길 언급 안 해요. 정말 어이없었던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오늘 아침에 네. 제가 이제 봉준이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롤 한다 그래가지고 아 뭐 들어가서 그냥 한 판 정도 그냥 재밌게 친선전처럼 예. 네. 네, 크루 대전 아니니까. 들어가서 했는데, 거기 비글즈 멤버 3명 있었습니까? 소룡이, 나, 성태. 근데, 씨발, 나만 욕먹어, 씨발. 나만 무슨 봉쪽. 그냥 네 자체가 봉쪽. 나만 스파이야. 아, 네 그냥 관상 자체가 봉쪽 그냥 스파이처럼 느껴져요, 그냥, 씨발려라. 네가 그만큼 봉쪽이랑 합방을 많이 했고, 이거는 네가 가져가야 될 숙제죠. 예?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휴방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휴방 많이 하지 마시고 같이 얼마나 좋은 콘텐츠 내가 맞습니까? 왜 휴방한 줄 아세요? 왜요? 벌 주려고 그랬어요. 내가 없는 아프리카 에? 니네 한번 엿먹어봐라. 예? 그런 느낌으로다가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들 50%는 그런 느낌으로 갔어요. 벌 주려고? 예.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 누가 그렇게 벌 주려고 하다가 진짜 예? 큰 벌을 받았던데 그거 지금 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봉준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요? 보성이요. 아 연보성 그만 말해. 그만 말해요 연보성 씨. 왜요? 그 새끼 요리 매달 나갔어요. 그만하세요. 그 새끼. 야. 아니 삼고초려가 아니라 진짜. 예. 성태한테는 뭐라고요? 아 나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족같네. 아니 성태 왜? 아니 형이 말해봐. 나 근데 원래 월요일까지 휴방하기로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원래 화요일날 말했잖아. 우리 저번주에 말한 거잖아. 죄송한데 저 그쪽 공지를 안 봐요. 아니 왜냐면 맨날 무슨 뭐 연지랑 놀아주겠습니다. 아니 연지랑 무슨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아니 진짜 어디 뭐 휴방하는 그 이유가 맨날 솔직히 연지방패 이제 그만 써야 돼요. 솔직히 그거 팩트예요 여러분들. 연지방패를 그만 써야 된다? 예. 연지방패?
아니, 왠지 방패가 아니라 시발려라 진짜 연주. 아니 누가 보면 기러기 아빠요. 어? 너 집 어디야? 너 집 인천이잖아. 여기서 존나 가깝잖아 이 개새끼야. 맨날 여기서 퇴근하면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이랑 놀아줄 시간 있는데 이 개새끼 누가 보면 지금 외국에 사는 줄 알겠어. 아이, 기러기야? 아 시발라봐 연주 내 방송 보고 내 방송 봅니다. 그만 기러기 아빠 이런 드립 치지 마세요. 이거 방송 자료로 남아가지고 이제 잼민이 되는데 내년 되면 아 그래요? 그런 데를 좀 치지 마세요. 아 그럼 좀 제대로 좀 놀아 지금 연지랑 진짜 좀 진짜 놀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뭔가 기르기 아빠라 그러니까 뭔가 팩트로 꽂히면서 좀 더 열심히 놀아줘야겠구나.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또 놀아준다. 또 유망할 거잖아 이 개새끼야. 아니 그러면 씨발 놀아주면 아니 니들 애기 못 키워서 몰라 시청자들은 너도 모르고. 아니 무슨 이 새끼 말하는 건 뭐 지가 젖주고 지가 분유 타고 지가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야 이 개새끼야 정배우 그 다큐멘터리만 봐도 장인어른이 다 키우잖아 부일자가 다 키우잖아 지금도 아니, 부일자가 연지랑 방송하고 있는데 이 개새끼야 그게 아니야 씨발이야 씨발 새끼야 이성준이 개새끼야 빠연아 프레임 씌우지마 근데 나는 형님한테 고마운 게 있습니다 뭐가 제일 고맙냐 뭐요? 확실히 시키니까 항상 거부 안 하고 철구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줄까 항상 나한테 의견을 내줘 나 너무 고마워. 맞죠. 비글즈 컨텐츠 짤 때도 철구가 항상 나무를 심으면 다 이렇게 구경을 해주죠. 우리가 가지 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코트 형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네. 좀 이제 내가 없는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가 어땠는지 어? 제가 좀 BJ들한테 설문조사 좀 받아달라 했습니다. 네. 근데 코트 형이 또 이제 야무지게 또 했다라고 저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무기명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예? 누가 보냈다 이거는 솔직히 축하 영상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BJ가 솔직한 심정을 얘기할 때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고 하겠습니까? 이게 이간질 생기고 그러니까 말아 씨발 차라리 역시, 무기명으로 해야 돼 무기명으로 역시 형님이십니다 BJ들 네? 솔직하게 역시 네 다 맞아요 살아있어. 네 맞아 무기명 좋아 어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코트 형이 나 야무지게 했는데 형님은 솔직히 어땠어요 솔직히 아 형 솔직하게 말해봐 나 없는 아프리카 어땠어요 일주일 동안 평화롭던데요. 아 진짜 아니 왜 평화롭지? 아 근데 진짜 나도 인정하기 싫은데 나름 볼 거 많고 나름 훈훈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그 평화로운 게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이 방은 사건이 터지고 예? 아니면 누가 개처럼 싸우던지 그런 게 돼야지 예 뭔가 아니 언제 대화합으로 가자면서요 아 화합 존노잼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우고 정치질 들어가고 해파티 나고 누가 하나 탈퇴한다 그러고 누가 하나 울고 뭔가 방송 적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그러기엔 비글즈는 지금 너무 훈훈해 그래서 조만간에 예. 한번 일 저지르겠습니다. 아 그렇게 가야 돼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그게 재밌어요. 맞잖아. 그렇게 가야 돼요. 크고 작은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당신 없었던 동안 그 지코 형 어저께 구토했죠. 와 예, 정말 당근 주스 입으로 뿜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예? 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지코 형은 또 이제 가우 잡으려고 술 처먹고 이제 계속 술 처먹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토하면 아 나이 먹었구나. 지코도 늙어가는구나. 아니 술 센 척은 오지게 하면서 그러니까 입 틀어 막으면서 어떻게든 안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부어서 나오고 보니까 뭔가 마음이 짤합니다. 그 새끼 맞아요, 나이 맞아요. 먹었구나. 아 그리고 좀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몇 개 있었는데 예. 이거는 제 입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예아 아, 정말 예, 예, 예 다들 열심히 사시네 한마디 하세요 아니 한마디 하세요 당신이 뭐 이렇게 정치질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한마디 하세요 아 씨발 씨 나중에 롤 듀오라도 한판 하세요 예? 롤 듀오라도 한판 하세요 일단은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잖아요 당신이 저랑 합방 한번 합시다 제가 합방 한번 하고 제가 야무지게 한번 예? 세탁 예. 한번 시켜볼게요 예? 아 하지마 안돼 예? 아니 제가 이제 세탁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청자분들 반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이 새끼 완전 십선비네 시벌럼 아니 십선비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좀 그럼 송대근 네가 세탁 시켜봤어야지 개새끼야 아이 그 새끼는 세탁 왜 시켜 시발년아 그거는 안돼 안 되는 건 안 되고 어떤 기준이 세탁시키는 기준이 뭡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일단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 돼
뭐 발언 실수. 그럼 잠깐만. 예? 그동안 여러분들 족탁기 돌아가면서 남한테 피해 줬던 BJ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아니, 이러면서 또 프레임 치우지 마시고 없었어요. 정확히 없었어. 나는 남한테 피해 주는 사람은 아예 그냥 벌레 보듯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맞습니까? 예, 절대 쳐다도 안 봐. 여러분들 이건 벤츠는 나만 나 아무튼요 그건 남한테 직접적으로 오케이. 거봐 느르남불 좆대네 이거. 아 씨발 좆같이 말하네. 아니 맞잖아. 아 그래도 형님 오늘 예, 예. 좀 많이 도와줬는데 오늘 또 맞아요 맞아요 우리 또 코맨 여러분들 오늘 또 야무지게 철구가 없는 동안 어떻게 마재윤을 세탁시켰던 우리 족구가 과연 어떤 아니 씨발 마재윤 그 옆에서 아끼름무 유끼름무 두딱딱 두딱딱 이지랄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 개새끼야. 아 마재윤 어. 그가 좀 보고 싶네요. 예? 어. 정말 재밌었습니다 우리 재훈이 형님. 아 자 오늘 네. 한번 코태 형님께서 예 야무지게 한번 네 나는 소리 그래요 저 없는 동안 나는 그냥 내 시청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아까 그냥 말한 그대로 너무 존나 재미였어요. 근데 예. 오늘 초반에도 민심이 안 좋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아 드려보세요. 예 드려보세요. 진짜로 충격 먹지 않을 자신 있죠? 이게 내용이 아니 나를 뒷싸는 게 아니잖아 오늘. 그래 어 뒷싸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없는 동안 어땠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거잖아. 당신에 대한 메시지예요 전부 다. 예? 당신에 대한 메시지라고. 너 없는 동안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BJ들이 허심탄회하게 아니, 얘기를 했고. 아니 그게 아니 그걸로 받아라고 할줄 알았잖아 시발년아. 그게 아니라 나 없는 동안 아프리카 말이 어땠는지 그거를 받으라 했잖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넌 뒤졌다. 예? 갑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예. 자 큰 거 온다. 대기 대기. 이거 이게 마우스예요. 아 이거 이거죠. 어. 마우스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무기명으로 했고 예. 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가요? 자 제가 받아놓은 쪽지들이 있습니다. 차인창 위로해주세요. 전부 손편지로 써주셨고요. 손편지로 썼다고요? 손편지로 써주셨습니다. 전부 손편지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는 거 맞지? 네. 대기는 예전이랑 아프리카가 지금이랑 똑같은 줄 알아요. 공지 안 쓰면 신비주의 컨셉 잡으면서 지가 뭐라도 된 듯이 지랄 말감을 떨고 있네. 거만한 식새끼 존나 거만하네. 진짜 유해진 척 존나 역겨운 거 알지? 시커먼 속내가 다 보인다. 일주일을 쉬어 야 씨발 자 일단은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야 시작이고. 잠시만 아니 잠시만 야 이거 소리, 소리 켜야 돼. 소리 켜야 돼. 이거 소리 왜 이렇게 작아. 자 소리 존나 거만하네. 이거 개소리인게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새끼는 예전이랑 아프리카가 지금이랑 똑같은 줄 안다. 공지 안 쓰면 신비수위 컨셉 잡으면서 지가 뭐라도 된 듯이 지랄 발광을 한다. 이 지랄 발광이라는 말. 야 개새끼야. 아니 잠시만요. 예예. 예. 이 새끼 기루다네. 말도 보니까 씨발년아. 야 그 말이 안 되는 게야. 족같은 새끼가 뭘 하는 줄 알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억지가인 게 여러분들 공지 내가 공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내가 신비주의는 컨셉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나 같은 경우에는 공지를 쓰든 안 쓰든 시청자 수는 상관이 없어. 어? 아니 이 새끼 내가 보니 기누단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자, 뭐가 고만해 씨발년아. 아니 여러분 내가 근데 거만해요? 거만하단 얘기가 이게 당신을 그래도 조금 겪어본 분들한테 제가 받았거든요. 이 쪽지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아 잠깐만 핸드폰 내려놓고 아예 핸드폰 나봐 아 또 이런 식으로 아 나봐 나보라고 씨발년아. 아니 왜 아니 이 새끼는 지도 삭발을 해야지 걔 족같은. 잠시만요 잠깐만 왜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쪽지 못했는데. 아 알겠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들. 쪽지를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 거만하단 얘기에 대해서 당신이 좀 받아들여야 될 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방송에서. 예? 나 없는 동안 벌 줬어요? 네가 뭔데 시청자분들을 벌 주고 네가 뭔데 벌을 줘. 세상이 너 위주로만 돌아가?
아 그래 물론 아프리카에서 네가 영향력이 최고로 있는 건 알지. 나도 그거 보고 들어온 것도 맞고. 근데 거만하단 얘기에 대해서 너는 지금도 오늘 거만하게 시작을 했잖아. 거만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알아서 내 제스처를 가지고 거만하다 그러면 나는 거만하지 않는데 나 사람들이 거만하다 그러면 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네가 좀 넌 척척한다니까? 내가 뭘 척척을 아니 내가 여러분들 뭘 척척을 해요? 에? 그냥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제스처 그대로 하는데 사람들한테 거만하지 않아. 내가 언제 뭐 천자서 이제 눈만 딱 뜨고 있으면 내가 그랬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앉으시고 다음 쪽지 볼게요. 다음 쪽지. 근데 이거 BJ들 전화하고 그러면 안 돼. 불편해. 내가 왜냐면은 이거 끝까지 감춰달라 그랬다면 그래야 속마음이 나오니까. 솔직히 BJ 밝혀지고 나서 철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응 족구야 뭐 어차피 뻔해 내용이. 근데 이건 진짜 속마음이기 때문에 네가 이거에 대해서 부들부들하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비밀은 지켜줘. 네. 전화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전화 뺏겠습니다. 진짜 이게 전화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민망해. 아 근데 기누다 맞지? 솔직히 말해. 아니야. 아니 기누다 맞아. 기누다 맞잖아. 왜 물어봐. 그런 거 왜 유추하려 그래. BJ들 다 저기 한 건데. 아 알겠습니다. 유추 안 할게요.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이 정도로 가지고 씨. 자 갈게요. 자 다음 편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내 생각 말해줄까? 비글즈 결성하고 나서 존나 나태해진 것 같아. 다른 BJ들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지? 비응신 새끼야. 그따구로 할 거면 크로원 방출해. 단 이거 너잖아 이 개새끼야! 아니 야 여기서 코트를 빼고 와 왜 나와! 아니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용을 보면은 아니 맞잖아 그리고 이게 이거 뭘 내가 써 내가 쓸 수가 없지 어 아 이건 내가 쓸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왜 나를 버리라고 내가 코트 버려가 내 발작 버튼이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뭐 비글즈를 결성을 해서 내가 나태해졌다고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나태해졌다. 다른 BJ들 열심히 하는 거 봐. 쪽지 내용을 좀 봐, 이 개새끼야. 나한테 하지 말고. 나태해졌다? 아니, 왜냐면 이건 진짜 진정한 너에 대한 진짜 피드백이야. 이건 진짜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 너랑 진짜 몇 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정상에 있던 BJ들한테 아, 이거 얘기하면. 그런 BJ들한테, 수많은 BJ들한테 받았던 건데. 이게 진짜 속마음이라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뭐 너한테 대해서 뭔 얘기를 해? 맞잖아. 어? 막말로 그리고 감스트 얘기도 아까 나온 것도 야 감스트 72시간 했어. 그렇게 따지면 나는 롤 씨발 롤 212시간 했어요. 아 맞지. 그거랑 자꾸 이상한 아니 누구는 이런 방송에 누구는 이런 방송에 했다. 난 이게 말이 안 되고 또 여기에서 무슨 나태해졌다. 여러분 난 말할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결승하거나 나태해졌다 내가 비글즈 콘텐츠를 끝나고 항상 콘텐츠를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나도 솔직히 말하자면 롤이라는 콘텐츠를 좀 오래 했긴 했지만 나름대로 롤도 태셔로 높여가면서 보라든 게임이든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뭐 자꾸 인정, 나태해졌다 인정. 이거 누구예요? 진짜 인정을 하는데 아니 나 나한테 말해 인정을 하는데 그만 인정해 알았어 누군데? 근데 왜 일주일 쉬냐고 아니 근데 왜 일주일을 쉬냐고 내 말은 아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티 올리고 목 다 상해가면서 했던 거 알아 소룡이 와가지고 밥 차려주고 근데 왜 일주일을 쉬냐고 일주일이 말이 돼? 너는 일주일 방송하고 일주일 쉬어버려? 네가 옛날에 나야? 그건 아니잖아 어? 너도 열심히 해줘야지 밑에 나도 봉쪽 얘기 안 듣고 그렇지 아니 BJ들한테 섬에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 거기서 너한테 전화해가지고 추석 연휴인데 조구야 나 저기 어디 누가 부른데 나 가도 돼? 야 이거 좀 오케이 그러면 형님 말은 그지 이쪽 지 내용 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휴방은 너무 길고 휴방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아우 아싸리 저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나는 화요일날 내려가서 진짜 구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진짜 이번 년도밖에 못 살아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친가댁 또 내려가서 좀 이제 외할머니도 보고 부모님도 보고 할아버지 댁도 갔다 오고 진짜 아니 진짜 구라가 아니야.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좀 아프지. 지한테 물어봐. 할아버지가 지금 의사 말이 무조건 설날 안에는 돌아가신다라고 난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 좀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많은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올라왔어요. 예. 근데 약간 가불기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제가 드림을 못 치겠네요. 아니 진짜예요. 아니 진짜라고 왜 제 말을 안 밀어주세요 여러분 나 좀 믿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가족이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께서 친할아버지 맞지?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예전에 그 내 대조동 방송할 때 할아버지 잠시 하면 나왔던 아~ 그 할아버지. 맞아, 맞아, 맞아. 어,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근데 또, 예, 가족 문제니까. 이거, 근데 왜 공제 안 썼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잠시 나한테 맞아. 공제 썼으면 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해주지 않았을까? 나 아까 솔직히 보고 깜짝 놀랐어, 오프닝 때. 돌아오면은 다들 반겨줄 줄 알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와, 근데 진짜 너도 계속 소리 지르면서 억텐으로 계속 일관하는데 보다가 약간 좀 안쓰럽더라. 야, 너무 일주일은 조금 그렇긴 했어.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절대 안 쉬고 만약에 혹시나 만약에 좀 이제 살짝 좀 오랫동안 쉬게 되는 게 있으면 이유를 쓰고 그다음에 확실히 공지하라고 남길게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이건 BJ가 쓴 거라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바뀌도 갈게요. 근데 손 봐봐요. 손 다친 거. 요것도 이제 실밥 풀어야 되는데 어 좀 많이 다치긴 했네. 근데 누구예요? 뭐가요? 나한테 말해. 아니 왜 물어봐? 이거 물어보지 말라니까. 이거 물어보면 안 돼. 왜 물어봐? 아니 너 핸드폰. 아, 알겠습니다. 전화하지 마. 알았지. 근데 최군이지 이거. 아, 하지 마. 이 새끼가 이거. 아니, 하지 말라니까. 아, 알았어. 내가 막아주기로 했단 말이야. 알았어. 하면 안 되지. 알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다음 편지,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솔직히 말해봐. 시청자 부담은 그냥 척하는 거지. 난 당신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고인 것 같아. 연지방패 언제까지 통할 것 같아? 저번에 또 급해 턴 굴리는 거 봤는데 연지랑 장인어른 황급히 방송 끄더라. 가족까지 팔아먹는 시대의 조끼팔 새끼. 아, 영부 씨발이잖아. 솔직히 말해봐. 잠시만. 시청자 부담은 조끼... 그냥... 와, 이 새끼. 야, 이거 연보, 전화하지 마. 아니, 하지 마. 아니, 연보성이에요? 아니, 왜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아니, 진짜로. 연지까지 이거... 팔아먹다니, 아니, 연지. 아니, 근데 이거는 팩트 맞아. 왜냐면은, 저번에 네가 이제 연지랑 놀아준다고 했었을 때. 아, 잠시, 현진 너 잠시만, 다시 들어봐. 어. 초기팔? 와. 자, 아니,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할게요. 내 연지를 자꾸 파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 연지랑 놀아줄 때는 확실하게 놀아준다고 말하고 공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요. 예? 근데 왜 월미도 있었나요, 연지는? 그때... 나는 이게 궁금해. 항상 장인어른 분이랑 같이 계세요. 근데 네가 놀아주는 모습을 거의 못 보고 항상 사진으로만 봐. 뭔 말인지 알지? 인스타에서 연지 안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 이런 사진들로만 보기 때문에 진짜 네가 놀아줘서 쉬는지 뭐 때문에 쉬는지 모른단 말이야.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 솔직히 휴방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들. 뭐 조끼팔 뭐 이런 거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쇼윈도 아파. 제가 여러분들 구라가 내가 너무 억울한 게 제가 그때 기사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공지를 썼는데 연지 놀아준다라고 했는데 아 씨발이잖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연지랑 알았어. 놀아준다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놀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연지가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방송 잘 송출해 했는데 기자분이 그거를 기사를 쓴 거예요. 놀아주긴 했어요. 근데 시간대가 안 맞은 것 뿐이지. 아니 근데 연지방패가 왜 연지방패라고 하시는지 난 모르겠는 게 나름대로 나도 최선의 아빠가 되기 위해서 놀아주고 있단 말이야. 아니 방송 평소에 할 때는 집에 가서 그럼 그냥 잠만 자? 예? 방송 평소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네 사생활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맞잖아. 집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연지랑 놀아주러 갑니다. 응, 그래. 처음에는 아, 확실히 족구가 그래도 가족들 생각 많이 하네. 역시 딸바보 족구.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돼버리니까. 그리고 항상 보면 연지는 장인어른 분이랑 같이 계셔. 이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연지 얘기가 왜 자꾸 나오겠어. 아니 진짜 아니 구라가니 연지가 그림이니까 알량한 머가리 굴리는 시태망구 수준이지 뭐. 아니 뭔 개소리 하세요 씨발년아. 그게 아니야. 연지한테 놀아준다니까. 연지한테 놀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니 어쩌라고 그러면. 아니 연지 놀아주는데 씨발 그럼
연주 안 놀아준다 그래 내가? 아니 또 왜 또 시청자분들 싸워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또 가족 아니 그 새끼 누구라고 씨발이라 아 왜 나한테 그래 아니 네가 뽑아 오라며 아니 이렇게 아니 나는 그렇지. 내가 오늘 공백기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뭘 자꾸 내 아니 여러분 근데... 안돼 나 말해 그러니까 나는 연지랑 놀아주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씨발 자꾸 연지랑 안 놀아주면 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맞잖아요 아 그럼 내가 아, 뭐 아, 어떻게 말하라고 나보고 이제 그럼 나 아무리 연지 놀아줘도 안 놀아주고 휴방 때리겠으면 그렇게 해요? 아니 평소에 놀아주면 되잖아 집에 가가지고 아침에 아니 연지가 구라가 구라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방송할 게 그렇게 없냐 방송 10년 연하면서 가족에 팔어 아니 아 여러분 진짜 조금만 얘 진짜 존나 찐텐 나올 것 같다고 나 지금 약간 불안하네 다음 쪽지가 또 있는데 아니 잠시만 아니 어.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진짜 구라 안 치고 말할게요 진짜 연지가 아빠를 못 알아보고 아 진짜 아빠를 못 알아봐요 진짜 구라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집에 들어가면 인사도 안 하고 아빠를 아는 채를 안 하고 지금 그게 잡혀있다 자아가 연지 자아가 아빠는 나랑 안 놀아주고 아빠는 나랑 같이 잠도 안 자고 그냥 그게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좀 잘 놀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로 방송은 애기랑 놀아주면 진 다 빠져요 구라가 아닙니다 근데 연지는 그렇게까지 완전 미치아가도 완전히 말도 못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 아니 근데 구라가 아니라 나랑 옆에 자기 싫어해요 왜? 아 진짜예요 냄새나서? 아니 아빠 냄새난다 그러고 어. 그 다음에 아빠가 껴안으면 어. 숨 막히다고 구라가면서 나랑 옆에 안 있으려 그래 어? 그리고 나랑 뽀뽀해줄 때는 어떤 때인지 아세요? 아빠 장난감 사줘 안 사주면 뽀뽀 안 할 거야 이런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자주 안 놀아주고 그래가지고 요즘 자주 놀아주려고 내가 공지를 쓴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이제 일단은 뭐 BJ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모르긴 했어요 예 자 다음 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10세끼야 아니 사실은 철구님 아니 철구형 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본 적 없는데 형 나 죽을 것 같아 아니 잠시만 이거 잠시 나한테 쓴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라 나 10세끼야 아니 사실은 아 누구지? 예상 가죠 아니 아니 뭐. 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예 예.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얘기해봐요 제가 예전에 솔직히 나도 조언을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 이분께 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조언을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 예?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 조언해줬다가 한번 대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왜요? 뭐라고? 예? 어떻게 당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냥 뭔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이제 근데 그 사람이 맞나요? 아니 모르죠. 아 그냥 그 사람이 그 같아가지고 했는데 한번 제가 그냥 내 나름대로 솔직히 보라는 BJ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힘든 사람이 한 명 있어. 지금 힘들고 진짜 힘든 사람이 한 명 있어. 제가 한마디 해둘까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남의 방송 나가서 아무리 캐리를 해줘봤자 득되는 거 1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자기 개인 방송을 들리고 예? 그다음 자기 개인 방송에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예? 남의 방송에서 이제 뭐 캐리를 하든 다음 날은 똑같아요. 자기 개인 방송, 자기 방송에서 캐리하고 그거를 해줘야지 고정이 쌓이고 그러는 건데 아무리 남의 방송 가서 똥고시하고 남의 방송 시청자 셔틀 해봤자 도움되는 거 1도 없습니다. 예? 나 들으라고 한 얘기야? 예? 아니 당신들은 예. 아니 나는 당신 생각이랑 달라. 여기저기 품앗이 다니니까 와가지고 별풍선도 쏴주고 방송도 봐주고 재밌다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서 고정 쌓는 거지 뭐 어디서 고정을 쌓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이 방 저 방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그거는 당신 하는 말은 학고들이 하는 짓이고요. 학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아프리카에서 영향력 있는 한 명인 것 같은데 예, 이 양반이 아무리 남의 방송에서 시청자 셔틀 똥꼬쇼에도 캐리 머신을 보여줘도 다음 날에는 시청자 수 변동 1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방송에서 게임을 하든 보라를 하든 게임을 해도 저는 솔직히 고정이 1500, 1800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캠 켜놓고 이제 소통할 때 아무거나 뭐 컨텐츠 안 할 때. 근데 어제 성지합창단으로 23,500명을 찍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가축들 똥이에요. 비움치나 아니 개소리 하지 마. 물론 그냥 팩트로 말할게. 그거 뭔지 막, 아세요? 어. 강킴봉 대기방이었어요. 비움치나 좀 제대로 좀 착각 좀 하지 마. 네가 만약 강킴봉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 자리를 찍었다 인정해 줄게요. 근데 그냥 빈집이야. 대기방이었어요. 대기하고 강킴봉 언제 키지? 언제 키는 거지? 하면서 아 일단은 볼거 없어 코트방에다 가보자 하면서 그냥 대기했다가 강킴봉이랑 쑥 넘어간 거예요. 단단히 착한 네 방송이 재밌어서 본 게 아니야. 이 새끼 진짜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에? 그만하세요. 아니 무슨 지가 뭐라고 된 듯이 한번 띄워주니까 예? 그 말이 그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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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요. 아니 근데 뭐요? 좀 짠하네요. 뭐가요? 예? 이 글귀를 보면 아니 근데 이분은 네. 솔직히 우리가 알잖아. 누군지. 누군지 알긴 하는데 좀 그래도 그쪽이랑 좀 많이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좀 얘기 좀 해줘. 가서 좀 좋은 얘기도 해주고 좀 이렇게 좀 힘 좀 줘. 어? 그 사람이 만나보네요. 예. 그럼 믿음의 네. 산물인데 당신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어 한마디 하세요. 들어와라. 한 자리 비웠다. 예. 아니 진짜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나 좀 솔직히 말할까요? 예.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 새끼가 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새끼가 참 생각이 없어. 어? 이 새끼는 바보 같은 게 뭐라면 여러분들 그거예요. 바보 같은 게 지금 시기가 안 좋은데 쿠르를 결성하겠다. 왜냐면 민심을 잡고 나서 쿠르를 결성하면 상관이 없는데 민심이 안 좋을 때 쿠르를 결성한다 그러면 너무 역효과예요. 생각이 좀 존나 많긴 할 거야. 잘 될 때 뭔가 이제 쿠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됐는데 왜 굳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민심을 안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쿠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진짜 더 그러니까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취할지도 몰라. 어? 근데 자기 나름대로 홀로서기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힘이 드니까 당신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거.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도 맞는데 일단 민심은 여러분들 솔직히 아프리카에는 그런 팬들 민심은 살짝 있겠지만 인만길 뭐 이런 커뮤니티 민심?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난 방송 보여주면 시청자가 차는 것이고 아, 그러는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얘가 좀 이제 팬코에서 민심 좋던데 근데 자기 욕심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을 좀 안 챙겨. 솔직히 내가 좀 좀 안타깝네요 그냥. 예. 안타깝습니다. 좀 조만간에 또 한번 예 한번 불러가지고 허심탄회한 얘기 좀 해봐. 없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 얘기 아니 쉬 쉬면서 나 그 타비제이랑 뭐 통화하거나 이렇게 교류 없었어요 전혀? 솔직히 말하자면 창현이 형이랑 순이랑 통화를 했는데 순이가 좀 이제 저한테 좋은 말을 좀 많이 해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예? 공지는 좀 써라. 아 공지 좀 써라. 네가 아무리 뭐 공지를 쓴다고 해가지고 네가 욕 먹을 건 아닌데. 욕 안 먹을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네가 뭐 착하다고 네가 착한 척 해도 창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팬들을 위해서 공지라도 좀 써라. 근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뒤늦게 공지를 썼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남순이 말 듣고.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공지를 괜히 서버 쓰고 막 여러분들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공지를 씁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이 새끼가 원래 철없 써야 되는데 약간 왜 착한 척 하는 거지? 와 이 새끼가 변했네? 나 이 생각 이 들까봐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공지를 안 쓴 거야. 그냥 나는 예전에 그냥 컨셉 그대로 잠깐만 그냥 이거 잠깐 좀 이거 없네. 본인 컨셉 유지를 위해서 안 그랬다고? 아니 진짜로 내 컨셉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10년 넘게 하고 그랬으면 이제 개망나니 컨셉은 좀 버리고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좀 솔직히 내 수장 우리 진짜 나 진짜 존경하는 수장이지만 형이긴 해도 한편으로 좀 애새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와가지고 아까 막 책상 우리 막 뭐 의자 치면서 막 야 씨발려나 하면서 애들 강퇴시키고 이런 거 보면은 폭군이 따로 없어요. 폭군 혜성이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한번 할까요? 근데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시청자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왜냐면 방마다 진짜로 자기 BJ를 위해주는 팬들이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방은 진짜 BJ를 완전히 갈굼 까면서 서로 티키타카하는 방이 있고 맞아. 성향이 다른데 내 방은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내가 595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더 지랄할 새끼들이야. 그래서 억지로 씨발년들아 그만해라 이 벌레들아 야 이 족발년들아 야 이 암세복한테 난 이불로 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예.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컨셉 유지 말고 시청자분들한테 허심탄회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좀 예의 있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공지를 안 쓴 거는 미안하고 좀 달라질게요. 예, 달라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바로 욕하라고. 닥쳐 씨발년들아. 아니 벌레들 벌레 그런다니까. 야 이 벌레 새끼들 아니 봐봐 종말 해주면 또 꺼져 슬슬 나오잖아요. 야 이 새끼들 안 돼 새끼들 욕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딱 편하다니까. 어? 이게 맞아요 솔직히. 야 벌레들이라 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여러분도 좀 즐기네 이제 보니까 약간. 아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까고 강퇴시키고 솔직히 강퇴 당한 사람도 역시 철구다라고 할 거예요. 기분 나빠 하는 게 아니라 강퇴 당한 블랙 당했다 그러면 아 철구야 잘했다 역시 이거지 이럴 거예요. 근데 순이 말이 맞긴 해. 공지를 예? 근데 공지를 조금 좀 세밀하게 좀 써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 아 근데 여러분들 그게 원하십니까?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에 맞다라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게 맞습니까? 인정? 이응 오케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 10줄 이상. 예? 10줄 이상. 10줄. 오케이. 8줄. 8줄에 10줄. 알겠습니다. 좀 길게 성의 있게 공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 제가 무조건 지키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사람이면 써라. 진짜로. 자, 아무튼 간에 뭐 살려 달라. 이 말이 굉장히 좀 예. 그렇네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지. 모 BJ에게 온 편지입니다. 쉴까? 이쪽도 쉴까? 이 족끝은 쉴까? 뭘 해도 봐줄 네 팬들이 있는데 감김방패를 쏘라서 넌 안 쉴까? 스가 손흥민 뽑으니까 바로 치타처럼 달려왔죠? 아니 넌 그냥 개새끼 그 자체. 아 이거 봉준아님 성태 씨발년들 진짜. 아 진짜 억울하다 진짜. 보고 뭐 느끼는 거 없냐? 참고로 나 비글지 아니. 수고 그냥 쉴까 이틀도 쉴까 아니 이거 전자녀 아, 전자녀 존나 웃기네 이거 똑같네 진짜로 아니 아 야 이 새끼야 이 쫄보 새끼야 이 족구튼 새끼야 머리도 봐줄 네 팬들이 있는데 어? 강킹봉 때문에 쫄아서 런한 새끼야 솔직히 어제 킬 수 있었잖아 이거 팩트잖아 어? 맞잖아 솔직히 어?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 왜 감스트 얘기를 한 줄 알아? 왜 감스트 진짜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라 아니 왜 그러냐면 진짜 드라마틱하게 셋이서 손흥민 카드 뽑는 거로 오늘 오전에 손흥민 카드 딱 뽑았어. 근데 공교롭게 그날 네가 딱 오네. 이게 이렇게 들어맞는다고? 그게 아니야 이 씨발아 그게 아니라 아 여러분 삽살구. 아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강킹봉 같은 큰 콘텐츠 하면 부담감이 있긴 해 그래 왜냐면 내려놔 아니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아니 놓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강킹봉 때문에 쫄아서 안 낀 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쫄았잖아 아 시발년 아니라고 아니 솔직히 쫄았잖아 개새끼야 맞잖아 솔직히 쫄았잖아 명신아 셋이서 모여가지고 그냥 뭐 얘기 초반에 토크하는데 10만 명 딱 넘어버려 너 같아도 안 켜, 이 개새끼야.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어?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도, 아, 이 새끼가 그래도 좀 마음에 부담이 있구나. 그래, 족구야. 좀 내려놔라. 우리도 이제 그만 놀릴게. 이거 아니야? 아! 쫄은 거 맞습니다. 솔직히. 야, 여러분들, 이게. 맞아. 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뭐 6만 7만은 커버가 가능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맞지 컨텐츠 가져오면 근데 10만을 선점하고 있으면 진짜 이게 왜냐면 그때부터 이간질이 시작되고 내가 시청자 못 찍어버리면 그게 네가 인방기를 보기 때문이야 이 개새끼야 인방기를 안 본다고 개새끼야 아 그럼
얘기해봐. 네가 부담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인방계에서만 철구 따이 존나 올라오니까 네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팬코에서 따이 이지랄하지. 비추천수 존나 먹어 명신아. 그게 아니라 씨발이라 본방에서 개새끼들아 따이 계속 도배 올라온다고. 네가 내 방 따이한테 봤어? 봤어? 한 번이라도 봤어? 봤지. 네가 한 번이라도 보면 그런 소리 못해. 방송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아 따이 당했나요? 그래도 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뭐 따위 당할 수도 있죠. 방송 하루 이틀 합니까? 아니 멀리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민심 휘어잡고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따위시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방송을 쉬어버리면은 네 팬들은 뭐가 되냐? 어? 그럼 거기서 그 방송 보고 있어야 돼? 대답해 이 개새끼야! 인방길 좀 끊어 그리고. 아니 인방길 안 본다니까요. 팬코 본다니까요. 네가 끊어 제발 척척척.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요일에 아니 진짜 집에 가기 전에 네 핸드폰에다가 내가 팬코 그 저기 뭐야 깔아놓고 갈게. 팬코 아이콘만 누르면은 그냥 바로 팬코로 딱 들어가지는 아이콘 그거 깔아놓게 그냥. 오케이 좋습니다. DC 지워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냥 다른 BJ 공지 안 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따이따는 게 그렇게 보고 싶은가요? 아 그 전에 남순이가 이런 얘기도 했었다며. 순아 저녁에 뭐해? 오늘 뭐해? 방송 뭐해? 이런 거 왜 물어봐? 남의 방송 신경 쓰지 말고 네 방송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나 어제도 솔직히 말해서 나도 8시에 캐긴 했었는데 뭐 아 근데 나도 좀 너를 따라하긴 했다. 선점 하려고. 근데 요즘에 제가 얼마나 병적으로 변한지 아세요? 뭐요? 얘기해봐요. 얼마나 병적으로 변한지 아세요? 얘기해봐요. 이제는 민규한테도 물어봐요. 아니 카테고리가 다른데 민규한테 왜 물어봐? 롤 뭐하냐고? 그냥 항상 그렇게 맨 위에 있고 싶은 그 욕심? 그게 왕관의 무게야?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어. 솔직히 누가 이제 큰 콘텐츠를 가져온다 그러면 나도 지금 부담감이 심하고 내 팬들도 따이따가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싫어할 건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누가 큰 콘텐츠 가져올 때 맞부딪힐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안 가져오면 차라리 내 마음속에는 차라리 런을 치자. 아. 이게 심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맞잖아 이게.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못 이길 만한 콘텐츠를 안 가져오면 또 따이따가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재미난 방송을 못 보여주고 따이 콘텐츠 보면서 예? 결국 콘텐츠가 아니 콘텐츠가 없는 게 아니라 누가 만약에 강킹봉 진짜 누가 만약에 뭐 이제 봉준이랑 감스가 만나 그치. 그러면 이거를 진짜 이길 만한 콘텐츠를 가져오려면 최소 못해도 뭔가 대박 콘텐츠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뭐 진짜로 뭔가 소소한 콘텐츠를 가져왔다 근데 이거를 절대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휴방을 하자라는 마인드였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왜냐면 내가 그거 따위 채팅창을 맨날 올라오면서 그걸 보면 내가 아무리 즐기고 내가 신경 안 쓰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계속 짜증이 나고 그 따위에서 보면서 재미나게 방송을 못해. 시청자들도 내 보는 방송 느낄 거야. 내가 편하고 내가 재미난 방송을 할 때 내가 기분 좋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도 데려 이제 또 즐거워하는데 내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따위 채팅창을 보면서 내가 억지로 화를 내고 그래버리면 보는 시청자들도 짜증을 내고 화가 날 게 분명한 건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런을 치자. 어? 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너가 내려놓는 것보다 시청자분들이 좀 따윗 이런 거를 좀 내려놔야 너도 편하게 방송할 수 있겠네.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한 2000번 말했어요. 제발 따윗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무조건 올라와요. 무조건 올라와. 예? 내가 몇 번을 말해서 제발 이간질 그만하시고 누구 방송하는지 그만 말하시고 따윗 제발 얘기하지 말아야 해서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진짜로. 그게 안 돼. 블랙하면 아니 블랙도 얘도 뭐 다 해볼 방법 다 해봤겠지만은 아니 아 그래 그러면 따이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네가 제대로 짠 컨텐츠가 진짜로 따여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그날은 진짜 잠 못 자는 거예요.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내가 방송 한번 망하고 나서 어떤 적이 있었냐면 진짜 여기서 내가 방송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일요일 날 여러분들 토크쇼 할 때 형님 나오려고 했는데 내가 그날 다 보내고 여기서 진짜 밤샜어요 담배 피면서. 다음날 콘텐츠 안 보여주면 난 좆된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잠 한 숨 못 자고 여기서 담배 피면서 계속 메모 적어놓고. 6하원칙 비키니 때는 어땠어? 예? 6하원칙 비키니 때. 근데 그때는 사실상 제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뭐냐면 시청자로 잘 찍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방송 내용보다는 시청자 수가 더 중요해. 왜냐면 둘 중에 한 개는 돼야 돼. 시청자 수나 시청자 수를 존나게 찍던지 방송 내용 존노잼이라도. 근데 아무리 또 이제 시청자 존나 살짝 평타를 쳤더라도 방송 내용이 존나 재밌던지. 근데 두 가지가 안 돼. 그러면 그날은 잠 못 자는 거예요. 아, 자, 잠 못 자. 여기서 안 나가요. 나 집에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 절대로. 그래서 여기서 계속 담배 빨면서 다음날 컨텐츠 무조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 뭐 BJ 10년 이제 이상 하긴 했는데 좀 정신 이상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얘는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진짜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아니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왜냐면 아니 길게 보고 그런데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왜냐면은 어찌됐건 나를 보러 와준 시청자들이 또 있고 어? 맞잖아. 근데 형님이랑 나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아 그래 그래 맞지 맞지 왕관의 무게라는 게 또 있겠지. 제가 일단은 제가 그래도 알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들한테는 한 가지만 약속을 할게요. 좀 이제 내가 솔직히 시청자 수를 못 내려놓겠어. 맞잖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방송을 하고 근데 런을 칠 때는 런 친다고 말할게.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말할게. 솔직하게 그냥 말을 하는 게 여러분도 오늘 런 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새끼 좀 귀엽네. 그럼 약간 한편으로는 다른 BJ한테 내 시청자들을 주는 그런 느낌인데. 예? 다른 BJ들한테 네가 그냥 런친 날 그 네가 런하게 만든 그 방송에 다른 우리 시청자들을 몰아주는 격이잖아 어찌 보면.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안 켰기 때문에. 나랑 이제 조울질 되면서 비교하는 게 솔직히 나 무서운 거지. 내가 안 켜가지고 뭐 시험 다 빨려가지고 더 찍고 막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나랑 이제 어떻게 방도 켰을 때 누구는 이제 찍었는데 따위따위 올라오면서 막 이간질 생기고 그다음부터 막 나 그런 스트레스가 싫은 거지. 누가 얼마를 찍었고 내가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예? 알겠어. 그럼 일단은 뭐 예. 일단 뭐 여러분들 뭐 따위에 대한 어떤 그게 강박이 엄청 심한 것 같아. 저도 이거는 뭐 족구의 그 이해를 해야겠죠. 예, 이해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예. 근데 뭐 근데 아니 형님은 이런 스트레스 없어요? 저는 어찌됐건 뭐 준비한 거는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청자 수가 많이 안 보고 뭐 몇 명이네. 저는 방송 키자마자 항상 700달이네? 비글즈 들어갔는데 왜 500달이 보고 있냐? 이러면서 저를 놀려요. 근데 어찌됐건 컨텐츠 시작하거나 사람들 많이 보고 있을 때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저는 정면 승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시청자분들 입장은 또 다르지. 나는 형님이 정말 부러워요. 왜요? 학벌하세요? 아, 나 진짜 너무 부러워. 왜? 스트레스를 안 맞잖아요. 예? 안 맞죠. 오늘은 안 몇 명을 찍어야 되고 오늘은 또 이제 나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시청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뭔가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와도 그래 오늘 저도. 근데 뭐 봉준이나 스트도 그래? 너처럼? 내가 볼 때 봉준이 이 새끼가 좀 심한 거 같아요. 아 진짜로. 아 내가 진짜?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방송 뭐에 누구한테 배웠냐면 네. 봉준이한테 배웠어요. 새끼 왜 자가 내가 솔직히 말하면 이걸 왜 물어보지 했는데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냥 지적적으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물어봐야겠다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나 배운 거예요. 이게 좋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 야 보다... 아싸리 니네 셋이서 단톡 만들면 안 돼? 세트야 나 월요일 날 이거 할 건데 너 다음 너 뭐해 너 컨텐츠 뭐 있어? 그럼 그거 화요일 날로 맞출까? 아니면 내가 좀 뒤로 빠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 셋이서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래 가는 거 어때? 이거 괜찮아요. 아 그래 수상 단톡 만들어. 야 이거 괜찮다. 그래. 수상 단톡 만들어. 왜냐면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들 나만 아 그러면 아 이상한가?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 여러분들 맞아. 근데 그 또 이러면은 또 아무래도 경쟁 구도가 사라져 버리니까 열심히 싸워야죠. 저도 경쟁 선의 경쟁을 계속 하세요. 선의 경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은 얘는 이제 앞으로 공지 쓸 때 8줄 이상 좀 쓰고 뭐 때문에 진짜 안 오는지 항상 같은 내용으로 공지 쓰는 거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너무 연장으로 쉬는 거 근데 철구도 약간 이런 스타일 같아. 컨디션 좋으면은 존나 방송 오래 하고 진짜 텐션 높게 쭉 가. 근데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진짜 쉬고 싶고. 약간 퐁당퐁당 방송. 뭔지 알지? 약간 예. 그런 걸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맞아요. 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제가 민심이 좋을 때 이불로 민심을 깎아요. 내가 민심아 방송 잘 되고 하면 이틀 쳐버리고 그냥 방송 잘 됐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나 자체도 뭔가 민심이 안 좋을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민심을 살려고 그러고 좋을 때는 아 이 정도 했으니까 쉬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쉬면 또 민심이 나락가면서 또 살려고 발악하고 그러니까 계속 돌려막기예요. 근데 앞으로는 좀 이제 알겠습니다. 좀 휴방을 좀 자제를 하면서 뭔가 그래 휴방 네. 휴방 많이 하지 말고 아니 근데 우리를 부르면 되잖아. 우리를 네. 막 적극적으로 쓰면 되잖아. 비글즈 멤버들을. 그러니까 혼자서 방송하는 것도 좋긴 한데 비글즈 내가 좀 너무 혼수드나요 여러분들? 닥칠까요? 야니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비글즈 멤버들을 조금 더 쓰는 건 어때? 뭐 어느 날은 우리끼리 모여서 하면 되잖아. 에반가? 근데 에반가? 아, 근데 내가 왜 못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시도세파 같은 크로번들이면 1000명도 안 되는 약간 학고 애들 있으면 맨날 모이지 당장 말을 하면서 계속 할 수가 있는데 너무 큼지막한 애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기에도 좀 미안하고 진짜 끼켜봐야 2주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돈은 벌어야 되고 다 각자의 개인 방송이 있는데 부르면 씨발 이것도 갑질하래 씨벌럼 약간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솔직히 컨텐츠 하는 거 힘들죠? 힘들죠 당연히. 작가를 쓰는 거 어때요? 작가 쓰면은 만들어주면 컨텐츠 그냥 그대로 내가 작가를 썼다가 존망했어. 아 진짜 내가 아, 예전에 진짜로? 내가 작가를 썼어. 아 진짜 썼다. 그냥 던진 얘기인데 진짜 썼다고? 내가 썼는데 그거를 고대로 한번 해봤어요. 아니 정말 아 진짜 아니, 뭐 해봤잖아. 하는 작가였는데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컨텐츠를 짜주는 작가래요. 그래서 내가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뭐 크로마키 같은 대응 한 다음에 OS를 들래. OS 든 다음에 마라도를 하면서 내가 O, X를 정하고 O를 해서 가겠습니까? 이거야. 가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문장 되는 거야. 너무 공중파스러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치, 솔직히 그것도 편집에 힘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맞아 맞아.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무리 뛰어난 공중파 작가가 와도 아프리카 인성 약간 인방 감성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예, 이건 내가 직접 짜야지.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쉬면서 좀 컨텐츠 짠 건 있겠네? 존나 많겠네 그래도? 아 짜긴 짰죠. 아 컨텐츠 생각 많이 했어요? 예? 컨텐츠 생각 많이 했어요? 아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좀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죠. 짰습니다. 아 근데 진짜 비글즈 솔직히 24시 할 때 여러분들 진짜 즐거우시잖아요. 같이 이제 시간 진짜 오래 보내면서 또 멤버들끼리 케미도 보면서 여러분들도 진짜 24시 하면 다들 열광해 주시는데 얘가 아이디어 제일 많이 짜긴 해요 진짜. 예 그게 팩트긴 해. 그리고 왜 이 다음 쪽지 편지가 없냐고 얘기하는데 예 재미없어 제가 다 잘랐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너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근데 나한테 뼈가 되고 약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뭔가 그치 이렇게 좀 쓴소리를 좀 BJ들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저는 이 지금 글귀들을 보면서 잡아 먹어야겠습니다. 아 진짜로? 갑자기 전투욕이 막 올라오나요? 뭔가 이 글을 보면서 이 새끼들은 시청자 수로 뭔가 보여주고 뭔가 해줘야지. 아 니들이 뭐 예 그게 약간 좀 약간 전투로 상승이 되면서 뭔가 좀 달라져야겠다. 예, 아 진짜 각성해줘? 예 좀 생각이 드네요. 정말 고맙네요 코드 씨한테.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저도 뭐 이런 쪽지 보면서 저도 마음은 안 좋았어요. 제가 뭐 솔직히 저희 수장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 BJ들한테는 내가 꼭 무기명으로 하는 거니까 약속 지켜주겠다고 이거 하면서도 BJ들이 좀 두려워하더라. 자기한테 전화 올까봐. 근데 아까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거 누구예요? 누구? 첫 번째 누구예요? 아 첫 번째 쪽지? 이거 말하는 건가? 아 이거 누구예요? 거만하다고 하는 거? 누구예요? 아니 김우다지. 아니 말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예.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 새끼. 와 근데 아이 코테현님 확실히 고마운 게 뭔가 준비해달라 그러면 항상 이제 이렇게 먼저 달려와주고 정말 고맙긴 합니다. 예 정말 고맙네요. 이번 주에 비글 컨텐츠 한 개 짜죠. 어때요? 좋습니다. 이번 주에 그럼 비글즈 완전체 방송. 좋습니다. 오케이. 24시간 아니고 그냥 컨텐츠 한 개 짜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한다는 느낌으로. 아 진짜로? 그렇게 가자. 근데 여러분 또글즈라고? 왜? 또글? 에? 또글즈?
왜요? 왜? 아니야, 일단은 여러분 내일 보자 이게 아니라 저는 계속 해야죠. 그리고 또 걸즈가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 비글즈는 일주일에 지금 한 주 됐잖아. 아, 진짜 너 개인 방송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러니까 내 팬들은 내 솔방을 좀 보고 싶기는 해요. 예, 갬방 알겠습니다. 갬방 좀 하도록 할게요. 예. 근데 얘가 갬방으로 보여줄 건 다 보여주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이 새끼들은 약간 내가 혼자서 지랄하고 약간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어요. 아, 개소리 먹방 같은 거? 어, 그냥 혼자서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하는 거 봤을 때는 거의 광고던데요? 앞광고? 그냥 이게 뭐 개소리야 씨발년. 아니 그거는 맞잖아 이 치킨 총판 새끼야 이 개새끼야. 하루에 무슨 치킨을 두 개 먹으면서 이 치킨 맛있어요? 저 치킨 맛있어요? 이 치킨도 맛있어요? 그럼 시청자분들은 뭐가 제일 맛있냐? 다 맛있어요! 이게 광고냐 이 개새끼야? 아니 근데 그때는 좀 서른 넘었긴 했습니다. 다음날에 바로 다른 치킨 가고 가나. 아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좀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그렇지 않을게요. 자 받더라도 한 달에 한 번만 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진짜로? 아 맞네. 좀 치킨 아까 총판 얘기 듣고 나서 저도 약간 뜨끔했고. 아니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얼마 받아요? 손을 손가락으로 해주면 안 돼요? 저한테? 지금 손가락 안 보이니까. 예. 와... 8,000만 원? 아니 뭐 개소리야 씨발. 8,000원 어떻게 받아요? 보이면도 못 받아요.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야 그 정도 아닙니다. 아 진짜로? 아 네네네네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이번에는 이제 그 광고 안 하겠네요? 이번에 이제 그 한 일주일 정도는? 아 그렇죠. 미안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저도 양심이란 게 있죠. 저 뭔가 아, 좀 재미난 방송 좀 해주고 진짜 어. 예. 돌아와가지고 또 솔방하라는데도 치킨 처먹고 있으면 진짜 심장도 솔직히 실망스럽거든. 그렇죠. 널 계속 보긴 볼 거지만 어. 예. 그러면 솔방으로 뭔가 제대로 된 포스 한번 보여줍니까? 난 솔직히 진짜 존나 놀랬던 게 난 솔직히 틀타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스타가 뒤진 줄 알았어. 근데 얘랑 소룡이랑 막 진짜 그때 뭐 7만 명? 와 난 이거는 진짜 그때 좀 충격 먹었었지. 아 확실히 솔방도 잘하는구나. 저야? 네. 저는 원래 솔방 체질이었어요. 뭔 개소리 하세요. 아, 너도 약간 솔방 체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맞죠? 약간 네. 솔방 체질이에요. 어몽어스 네. 하자고요? 아이 뭔 어몽어스. 아 일단 여러분들 저 어몽어스는 아닙니다. 어몽어스 하는 거 봤어요? 예? 보긴 봤죠. 재밌어 보이지 않아? 별론가?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도 날 잡고 한번 하는 게 좋지. 비글즈 멤버로? 예, 비글즈로 하는 게 낫지. 어. 지금 뭐 멤버 꾸려가지고 하면 재미나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요. 근데 얼몽어스가 여러분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생각한 컨텐츠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개인 방송으로 보여주겠죠. 그러면은 진짜 저는 이제 한 저도 이제 좀 이제 내일 또 휴방이고 한데 오늘 그래도 이제 돌아오니까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좋네요. 뭔가 중심이 잡히는 것 같긴 해. 난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예. 어 솔직히 좀 허전함 많이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좀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본인 없었던 동안 아프리카 재미없어서 안 봤다. 그런 게 이간질을 만드는 거야. 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코트 형님이 또 이제 인방을 또 오래 해봤고,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많이 이제 뭔가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이제 바뀌도록 할게요. 예, 저는 계속 해야죠, 여러분들. 그래, 아무튼 예. 뭐 방송 열심히 하시고, 진짜 좀. 감사합니다. 쓴 말이 때로는 진짜 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왜 쓰겠어요? 예? 아 좋은 말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또 나중에 또 개인 방송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